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삼성 센스 X05 점프2라는 컴퓨터에 윈도우 7이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입니다. 그 윈도우 7이 얼마나 잘 굴러가는지 한번 보시라고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이 컴퓨터를 구입한 거 한 2004년, 그러니까 지금 2017년 됐으니까 13년, 14년 된 컴퓨터죠. 그때 당시 돈으로 180만원 정도 줬어요. 180만원 정도 줬고, 지금 1.8kg? 그리고 무게는 가볍죠. 그리고 약간 업그레이드를 한 거라면 지금 램이 한 1.24기가 정도? 램은 좀 증량되어 있고, 하드디스크는 7200rpm 하드디스크로 바뀌어 있고요. 윈도우 7 스타터가 깔려있는 시스템입니다. CPU는 인텔 펜티엄 M 아마 1.5GHz가 장착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따가 시스템 창 보시고 한번 보시도록 하고요. 일단 한번 부팅을 해보죠. 먼저 바이오스에 진입해 보겠습니다. 먼저 바이오스 진입하셔서 보실 거는 혹시라도 여기서 다른 그 윈도우 7 업그레이드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은 꼭 해주셔야 되는 게 그 스피드 스텝 테크놀로지를 디스에이블로 해주셔야 윈도우 7이 장착되는 걸로 장착돼요. 네, 보통 이네이블드로 돼 있는데 디스에이블드로 바꿔주셔야 그 윈도우 7이 인스톨됩니다. 네, 이건 보시라고 알려드리는 거고요. 네, 한번 보시죠. 부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윈도우 7 부팅 화면 보이시죠? CPU가 이 CPU는 윈도우 10이 장착될 수 없는 CPU예요. 이따가 인텔 사이트 통해서 확인해 드릴 거지만 현재 장착되어 있는 CPU는 윈도우 10이 구동이 불과한 펜티엄 M 프로세스고요. 네, 아무래도 부팅되는데 좀 시간이 걸리죠. 현재 배터리 같은 경우에 30분이 채 안 돼서 지금 직접 전원을 연결해서 부팅하고 있고요. 네, 곧 부팅이 될 것 같습니다. 윈도우 7 스타터가 깔려 있고요. 웰컴 화면. 일단은 먼저 그 부팅이 되면 시스템 화면을 들어가서 사양을 한번 보죠. 사양을 한번 보시고 그리고 인텔 사이트 한번 보여드리고요. 인텔 사이트 보신 다음에 그리고 유튜브 한번 돌려보는 걸로. 네, 시스템 화면. 네, 시스템을 클릭하면 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프로세서는 그 정보 자체가 뜨지 않고 있죠. 네, 프로세서가 떴습니다. 인텔 펜티엄 M 프로세서 1.5GHz, 램은 1.25GB, 32비트 오퍼레이팅 시스템. 뭐 시스템 레이팅 1.0, 뭐 많이 바라서는 안 되고요. 특히 아마 그 구체적으로 보시면 아무래도 그 그래픽 때문에 그래픽하고 게이밍 그래픽이 1.0으로 나오고 있어가지고 뭐 프로세서도 1.2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빠른 그 시스템을 좀 기대하긴 좀 어렵고요. 예, 이건 V3 라이트 그리고 구글 화면을 구글 크롬을 한번 열어서 일단 유튜브를 접속을 해보고요. 유튜브 접속해서 동영상 플레이를 한번 보여드리고 그 인텔 사이트를 보여드릴게요. 네, 아직도 열심히 하드디스크가 돌고 있는데 유튜브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유튜브를 클릭했고요. 화면 크기를 늘려보고 일단 로딩이 되는 걸 좀 기다려보죠. 아, 그리고 그 와이어리스 카드는 USB 와이어리스 카드를 붙인 상태예요. 이게 그 아마 와이파이엔도 지원이 안 되는 구형 와이파이 카드가 있어서 무선 인터넷 카드가 장착되어 있는 관계로 그냥 그 USB 와이파이 카드 있잖아요. 그냥 싼 걸로 그걸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 스타일 한번 쳐볼게요. 뭐 이것도 실은 일종의 노인 학대죠. 근데 뭐 윈도우 XP가 지원이 끊기다 보니까 뭐 이 컴퓨터를 버리긴 아깝잖아요. 버리긴 아깝고 해서 일단은 윈도우 7으로 써보다가 윈도우 7 지원이 2020년에 끝난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안 업데이트가 2020년에 마무리가 되면 뭐 버리기 싫으면 뭐 리눅스로 가야겠죠. 예. 강남 스타일 클릭해 보고요. 어, 29억회 맞네. 5년 됐어도 29억회 대단하네요. 전체 화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CPU는 N130보다 더 나을 텐데 이게 그 램이 더 작은 관계로 그 약간 퍼포먼스에 문제는 있을 것 같아요.
예, 렉이 있죠. 아, 구글 광고가 계속 뜨네요. 네. 이전에 그 강남 스타일은 안 떴던 것 같은데. 조금 더 플레이 해보고요. 특히 그래픽 카드가 작아서 그래픽 카드 문제 때문에 더 심할 거예요. 특히 전체 화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렉이 심한데. 네, 이 정도로 해보고요. 이제 학대는 그만해야지. 그리고 이제 윈도우, 아, CPU 사양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왜 이게 윈도우 10이 설치될 수 없는지 잠깐 보여드리고, 그리고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구글을 다시 열기 시작했고요. 뭐 간단한 웹서핑이나 그리고 뭐 문서 작업 정도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무리한 시스템은 아니에요, 실은. 그리고 아, 펜티엄 M 1.5GHz 사양을 한번 보겠습니다. 펜티엄 M 1.5GHz를 구글에 입력했고요. 거기서 arcintel.com을 보면 구체적인 그 프로세서에 대한 스펙이 나와요. 스펙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보면, 네, 화면이 열리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 이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그 스크롤이 너무 돼버렸네. 화면이 넘어갔는데 execute disable bit이라고 이 기능이 그 지원이 돼야 윈도우 10이 구동이 되는데 execute disable bit이 구동이 안 되는 프로세서예요. 그래서 이 펜티엄 M 1.5GHz에는 윈도우 10이 인스톨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1.7 이상은 이게 yes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executive disable bit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혹시 윈도우 10이 인스톨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가 있어서 한번 실험을 해볼 건데, 혹시 그게 가능하면은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예. 예, 오늘은 이상으로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